네. 자, 지난 시간에 뉴 스타트의 근간, 그렇죠?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뇌가 있다. 뇌에서 뭐가 생긴다? 뇌파가 생긴다. 이 뇌파는 생체 전자파가 되고 이 생체 전자파가 전자파로서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뇌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다? 뜻이 들어온다. 뜻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뇌 속으로 뜻이 들어온다. 말로도 들어오고 소리로도 들어오고 그림으로도 들어오고 온갖 형태로 뜻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림을 보면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아 하면서 힘을 받는다. 그것이 생기다.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다. 그 힘이 나의 꺼져 있었던 엔돌핀 유전자를 켜줘서 엔돌핀을 생산시킬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참 좋은 이런 그림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든 말든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너 이 그림 보고 아름다움을 느껴야 돼. 강제가 없어요. 왜 강제가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은 강제가 없습니다. 선택에 따라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그 힘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진선미의 반대쪽, 예, 나쁜 생각, 증오심, 분노 이런 것들은 이제 고만하고 싶어도 고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만하고 싶어 죽겠어. 이제 이 생각 좀 안 났으면 좋겠어. 나는 이 생각, 이제 이 생각이 아니고 무슨 생각? 사각. 이 사각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사각은요, 여러분의 선택에 응해주지 않습니다. 예. 네. 막 쳐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잠을 못 자게 만들어. 좀 잠 좀 자고 싶은데 그래도 막 쳐들어. 그러나 이 진선미의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은 여러분이 아 이제는 자야 되겠다. 그러면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리고 나쁜 이 사각들은 우리 강제로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념의 그런 잡생각에 어떻게 사로잡혔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로잡혔다는 말은 내가 사로잡히기 싫은데 사로잡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많은 여성들은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런 사각을 하고 있지? 나는 하기 싫은데 나를 보면 그 사각을 하고 있어 안 있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각은. 당연하죠.
생각은 우리의 좋은 유전자를 켜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그런 유전자들을 켜주면 그런 생명의 생기의 유전자 생기는 그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나 사각은 하기 싫어도 어떻게? 막 들쳐들어와. 이것과 여러분이 이제 사각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울증을 이길 수 있고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고 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 이 사각을 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영이에요? 악령들입니다. 그것은 악령이란 말은 어떤 생각을 주는 영이에요? 조건적 영입니다. 조건적인 것이 옳다. 예. 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일 때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선택하는 행위를 기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선택할지 안 할지 기도 안 해도 압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선택을 하면 이 악령 측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우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선택할 것 또는 선택한 것을 잘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즉 사각을 몰아내기 위하여 즉 악령을 쫓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할 때 그 악령은 하나님께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택도 하지 않았는데 왜 도와주냐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악령이 그 잡신놈들이 넣어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이 사람은 거부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령은 거부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내가 넣어주는 사각을 선택하고 받아들인다고 밀어붙이는 거죠.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특히 부정적인 생각, 우울증, 이런 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또 특히 요즘은 불안 장애 또는 무슨 장애 공황 장애 이 장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절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옛날에는 어느 정도 불안해도 어떻게 태연할 수 있었어. 안 불안한 것처럼 좀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그래도 그럴 수가 있었어. 이 두려움도 무슨 게 무서운데 좀 태연하게 조절하자. 다들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두려움이 몰려오면 조절 불능이야. 막 두려움이 몰려오면 이렇게 돼요. 내가 나를 봐도 웃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울까? 또 요즘 요즘 분노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있으면
옛날에는 요즘 한국 사회에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 참 많아졌어요. 많아져가지고 옛날에는 운전하다가 어떻게 좀 마음이 급해서 미안하지만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좀 짜증나도 뭐 급하겠지 뭐 이러고 충분히 조절이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너무 새끼 막 따라가서 어떻게 막 꽉 받고 아니면 막 차 세워가지고 앞으로 쫙 가서 막아서 세워놓고 어떻게 창문도 열기 전에 어떻게 주먹이 들어가서 이 주먹이 다 깨지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심각한 조절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 조절장애가 가장 심각하게 치명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살입니다. 죽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뛰어내린다고? 그것도 젊은 청년 계층에서. 이게 조절 장애가 아주 심각합니다. 자, 그럼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저도 이 불안 장애에 한번 걸려봤어요. 무슨 불안? 암 불안. 제가 다 돈이 잘 벌리고 미국에서 막. 그렇게 한국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호르몬이 밑에서 돈이 100원이 아까워가지고 막 그렇게 살다가 그냥 흥청망청 벤츠 차도 한 대면 촉한 거를 뭐요? 두 대 사고 뭐 수영장도 파고 막 캠핑카 큰 것도 사고 막 거기다가 막 산에 별장도 사고 사막에 별장도 사고 우리 집은 바다 별장이야. 막 하여튼 막 그렇게 너무너무 호화롭게 살다 보니까요. 이게 천국이다 싶더라고. 이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야, 이제 내가 천국에 살고 있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진시황이 어떻게 해요? 전쟁 다 끝나고 천하를 정복하고 이제 이쁜 궁녀들하고 놀아보니 뭐예요? 이거 죽으면 안 되겠어. 제가 진시황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이거 죽으면 안 돼. 그러면 나를 죽일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뭐예요? 암이야. 그때부터 죽시 싫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 죽음은 어떡하냐?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어. 점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래서 조절이 안 돼. 그게 한 달, 두 달 점점 가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안. 자, 여기 우리 아가씨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다 젊어 보여요? 여기도 뭐 고등학생 거고. 참 불안했는데 암 때문에 이제 불안한 마음이 내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불안하지 않다. 이제 그런 현상, 그거는 내가 조절하는 게 불안을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온 거예요? 아, 성령이 들어와서 영적 에너지, 즉 생명 에너지, 생기를 넣어주니까 불안은 베타파로부터 나오거든. 그 이걸 알파파로 쏙 바꾸어 놓으면 뭐예요? 이상하게 안 불안해. 그러니까 이런 장애증은
이런 장애점은 무엇으로만 회복될 수 있어요? 영적 에너지로만. 인간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기껏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불안하면요. 내가 생각을 해도 어느 쪽으로 해? 부정적인 쪽으로 해. 네. 이상구 박사가 너럭바에 가서 누가 물 쏟아 놓은 걸 보고 어떤 놈이 오줌을 싸나? 이런 생각은, 이런 사각은 이게 잠시 이상구 마음 속에 무슨 영이? 예, 네, 조건적 악령이, 이 잡신이 그런 생각을 줬어요. 어? 그러나 금방 정신님이 성령이 그거를 수정해 주셨대 말이야. 그러면서 야, 나도 아직 완벽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완벽하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직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것을 알게 해주신 정신님에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 감사가 또 힘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감사한 이유가 뭐게? 감사한 이유. 그거를 알면 알수록 나는 내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게 의존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좋은 뜻은 좋은 뜻. 좋은 뜻이 나와가지고 복음 얘기를 했죠. 좋은 뜻은 바로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정신님에게로부터 온다. 나쁜 뜻, 부정적인 뜻은, 사각은 누구로부터 온다? 잡신놈들로부터 온다. 그래서 정신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뜻으로 내가 선택하면 탁 들어오셔서 나의 불안증을 조절해 주실 수 있다. 나의 분노를 조절해 주실 수 있다. 왜? 이 분노, 불안, 공포, 이런 증오심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누가 넣어주는 거라? 잡신이 넣어주는 거라. 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누구만 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악령을 이길 수 있어? 생명을 주는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생각과 무슨 각? 사각. 이게 다르다. 그래서 자, 이 사각 쪽에서는 우리를 강제하고 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정신님의 힘을 입어 가지고 거부하지 않는 한 사각은 나를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 저는 한번 아주 제가 믿던 정말 가까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일이 있어. 아시겠죠? 우리 할아버지가 상당한 거부였었던 모양이에요. 그 울산에 사셨는데 울산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데 대지주의 또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부 상속을 누구한테만 했다? 우리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차남이야. 차남에다가 너무 젊을 때 33살 때 돌아가셔버렸어. 그러니까 물론 상속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큰집에 장자, 우리 큰아버지하고 그다음에 장손, 우리 제일 큰 사촌형이 다 어떻게 받았어. 이제 그랬는데 저는 우린 뭐 전혀 뭐 상속의 상자도 모르고 살다가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미국을 가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울산 시청에서 변지 봉투가 이렇게 두터운 게 날아왔는데 열어보니까 이상구님의 땅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뭐 한다? 울산시에서 수용하겠다는 거. 그때가 1973년인가 4년인가 됐어. 그때 돈으로 5억이래. 요즘은 그 뭐요? 한 500억대. 뭐, 500까지 안 가도 한 적어도 200억은 될 거요. 뭐, 돈도 좋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그 어린 손자 상구를 뭔가 특별히, 뭐예요? 생각하셨구나. 하는 그 바람에 막 너무너무 기뻤어. 그래서 이제 추석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국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친한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뭐 인감 도장도 지가 다 만들고 뭐 나는 뭐 어떻게 지문 찍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보상금을 5억을 뭐요 받았는데 이 녀석이. 처음에는 돈 떼먹을 생각이 없었대요. 없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라스베가스 가서 한 판 땡기면 자기도 한 자본 뭐예요 하고 그래서 지금 그거 다 날려버렸어. 열 받아 안 받아? 야, 그때 심정은 죽겠대요. 응? 밤에 탁 누우니까, 돈 5억이 왔다. 그리고 얼마 얼굴이 뭐예요? 그러니까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가슴이 막 퐁당퐁당 뛰고 막 온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나를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 유전자 꺼져서 안 꺼졌어. 꺼졌어. 잠도 안 오고. 응? 이거 어떡하죠? 아무리 잘라고 그래도 잘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도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괴로운 건 뭐냐면, 막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입안이,
이게 말라. 그러니까 이제 자꾸 가서 물을 마셔야 돼. 물을 마시니까 또 오줌이 자꾸 나와. 그래서 한 번은 물 마시러 가고, 한 번은 오줌 넣으러 가고, 또 한 3, 40분씩 또 물 마셔야 되고. 미치겠어. 예.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잠을 푹 자야 내가 신나게 힘있게, 예? 그 참 투병하시는 환자들에게 힘도 줄 수 있고, 강의도 더 힘있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 그냥 밤 꼴딱 새고 어떻게 강의를 해? 막 큰일 났어. 그 분노를 내가 분노하기 싫어도 분노가 돼, 안 돼? 어, 돼. 이거를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때, 나의 이상구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구나. 이러다가 밤 꼬박 새고 계속했구나. 그때는 이미 제가 처음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한 때였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술도 안 먹기로 한 상태고. 그때만 하나님 안 믿었으면 뭐예요? 호주망태 되는 거지. 그래야 술 기운에 골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몸 망가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 아침밥도 못 먹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가는 길이 뻔해요, 안 해요? 그 병 걸리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자. 나를 잠 좀 재워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내가 너무 분노하고 너무 밉고, 그러니까 이게 잘 수가 없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해도 이게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좋다. 밤을 살 수밖에 없구나. 잠자는 것은 걸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왕 잠 못 잘 거 찬송이나 부르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옛날에 해군 군의관 시절에 이런 배 타고 이제 군함 타고 이제 경비하러 가서 깊은 바다에 한밤중에 이제 달립니다, 군함은. 그런데 이제 군의관은 별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바다 구경하고, 그때 이제 파도도 잔잔하고 날씨도 좋고, 그런 밤에는요, 달도 좋고 할 때는 달빛이 바다에 비쳐가지고 되게 은빛처럼 바짝바짝바짝 하면서 그 백길이 쫙 이렇게 보여. 근데 그 생각이 나면서 그 아름다운 광경이 떠올라. 떠오르면서, 그래, 하늘 가는 길은 이런 길이야. 그래서 이제 또 부르고. 그런데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길이 그냥 보이는 듯 하면서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을 받아가지고, 예, 세로토닌 유전자가 켜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지고 한 세 번 부르니까 얼굴에 미소도 띄지고 그래, 그래. 아,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이미 여러분 복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미 여러분이 사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딸로 만들어 뭐요? 저 막 경상도 막 저 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부르는구나, 다섯 번째 부르는구나,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마 멜라토닌 유전자도 켜질까 안 켜질까, 네, 켜지는 것 같아. 아, 여섯 번 불렀어. 아, 일곱 번 불렀어. 이제 또 부르면 여덟 번째구나. 그러면서 여덟 번째 들어와서 하, 하 했는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아침에. 하, 일곱 번 부르고 여덟 번 들어가면서 콕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깨니까 감사해요, 아니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노래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요청하고 내가 분노심의 불타기를 증오심의 불타기를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잡신이 그 악령이 내 마음속에 그 죽이고 싶은 생각 그 악한 생각을 몰아내서 그 베타파로 시달리던 상구의 뇌를 어떻게 알파파로 바꿔주셔가지고 잠들겠다. 얼마나 개운한지요? 이때까지 잔 잠 중에서 뭐예요? 제일 편안한 잠을 잔 것 같아. 그래서 그날 강의도 멋들어지게 하고 신났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보냈어. 그다음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저녁에 샤워를 하고 잘라고 불을 탁 끄고 누워서 눈을 탁 감았더니 또 돈 오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돈 떼먹은 그 친구가 미스터 구예요. 미스터 구 얼굴이 또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온몸이 떨리면서 혈압이 올라가면서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어쩌냐 똑같아. 이 잡신은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또 좋다. 밤을 새도 노래를 부르면서 살지. 응? 잡신들이 넣어주는 그런 악한 생각, 응? 분노하는 생각, 증오하는 생각으로 시달리지는 않겠다. 내 유전자를 끄면서 살지는 않겠다. 라는 확고한 각오로 또 하늘 간 밝은 길이 다 이게 신앙생활의 유익성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것이 이 차원으로 그러니까 신비로운 힘의 존재를 알고 그 신비로운 그 힘을
구하고 거기에 뭐예요?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안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 없어요. 술 먹든지 수면제 때려 먹든지 뭐 그러고 그래야죠.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실 수 있도록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으면 야 하얀호 네가 그렇게 뭐 찬송을 그러니까 하얀호 씨는 찬송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을 못 하여튼 어떤 방법을 써든지 어떻게 거절해야 돼요. 사각을 안 그러고 거기에 붙들리면 이 유전자 다 꺼져 밤새도록. 그럼 또 악령은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현호, 너 인마 교회 한 번이라도 가본 일 있어? 없잖아. 아마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고? 웃기지 마. 그럼 현호 귀가 팍 죽어버려. 그럼 더 이상 뭐 노래도 부르기 싫어. 그들 그 끝에서. 그때 약혼 죽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 이상구 박사님은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래서 교회 내가 댕겼거나 안 댕겼거나 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싸워야 돼. 아시겠죠? 이 악령은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지 못하도록 할까요? 조건적으로 너 인마 뭐 교회 뭐 돈 한 푼이라도 내봤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널 도와주려면 네가 하나님께 옛날에 뭐 해준 게 있어야지. 그렇게 공격하고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모르면 당해야 안 당해? 그냥 당해버리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네. 네. 아, 그러면요. 그러면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더라. 통증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통증은 비례적으로 더 심해진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서 정신님이 들어와서 그것을 조절이 되면 엔돌핀 유전자도 같이 켜지죠 물론. 그러니까 엔돌핀이 생산이 되면 통증도 어떻게 감소가 돼요. 다 같은 거야. 통증과 내 마음, 그리고 내 면역력 이게 다 여기에 뉴스타트의 근간에 다 적용이 되게 돼 있다. 물론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럴까 주먹도 잘 쓰고 이제 이런 분이 폐암이 뇌로 퍼지고 그 다음에 어깨 뼈 이렇게 퍼져 통증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형이 아주 유명한 그 암 전문이에요. 그런데 형이 치료하면서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뭐 방사선 치료, 뭐 항암 치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자꾸 약화되면서, 암은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뼈로 퍼져가지고 막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 이거를 마약성 진통제를 줘도 안 듣는 거야. 아시겠죠? 그 안 들으니까 이제 그 마약성 진통제를 써봐야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마약성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 너무 많이 쓰면 면역력이 탁 떨어지면서 장이 움직이질 않게 됩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장에 가스가 차고 먹어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변을 만들어서 내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변비가 아주 심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장이 막혀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심해지면 아주 정말 작정하고 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뉴스타트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약성 진통제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응? 정신님, 성령이 들어와서 무엇을 주고? 생각을 주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노래를 불러라. 안 되거든. 응. 근데 이 사람 배운 노래 한 가지밖에 없어. 걱정을 모두 벗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짤막한 노래예요. 좋으신 하나님, 이제. 그래서, 나처럼, 분노 조절이 안 돼. 그러면 밤새울 각오하고 뭐예요? 노래 부르다가 밤새우는 게 나아. 통증도 마찬가지야. 아픈데 통증에 자꾸 집중하고 있으면 통증은 더 심해져. 어? 그래서 노래를 부르세요. 여러분, 이 사람 진짜 대단했어요. 그 다음날 전화 왔어. 박사님. 여자가, 좀 잤습니까? 잤습니다. 응. 조신 하나님, 324번 부르고 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기분 좋은 거예요. 왜? 그 이제 잤다는 그 자체도 기쁘고 고맙죠. 그러니까 유전자 기쁘고 고마우니까 켜져 안 켜져.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도 조금 이제 강해지는 거죠.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암세포들의 활동을 좀 억제를 더 하게 되니까 통증도 어제보다는 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박사님, 오늘은 286번 불렀습니다. 그러고 잤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나.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가다가, 이제는, 대개 한 50번 내지 60번 부르면 이제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통증도 점점 없어지고. 3개월 후에 이사는 완전히 나버렸어. 그래서 이분이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졌어요. 왜? 형이 아주 유명한, 누구누구 그러면 여러분도 알만한 분인데. 그 암 전문의니까. 그래서 암 전문의 형의 그 치료를 받고 안 돼서 결국 뉴스타트에서 나왔다.
이랬는데, 왜요? 조금 참으소. 하여튼 천진난만해져서 그렇죠. 그래서 조금 조절해래. 그 남편이 뭐라 그랬다고?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스타트가 뭔지 알아야지. 어떻게 나냐? 뭐 먹고 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혹시 이거 먹고 나왔다고 끊겨줄래? 우리가 뭐요? 그때 이 사람이 돈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댕기면서 이거 먹어봐라, 이거 먹어봐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렇죠?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 그냥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부르면서 한번 싸워봐. 그래서 이겼는데, 막 이거 먹고 좋아졌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런. 뭐라 그래요? 그런 뭐 유혹이라 그러면 유혹, 또는 그런 타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말고 이거 먹으면 낫는다라고 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제 교섭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송에서도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장래 어떤 그 멀지 않은 장래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거 먹으면 좋습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제 얘기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분이 한 2년 잘 나갔나? 그랬더니 뭐, 이제는 뉴스타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또 뭐 돈 좀 생기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서 그래서 뭐 또 술 먹고 뭐 결과는 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지. 는 이제 이틀째는 이제 일곱 번 부르려고 하다가 눈 뜨니까 또 치명. 하루하루 지날수록 노래 부르는 횟수가 한 번 한 번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다섯째 날인가? 그런데 한 번 딱 불렀고 두 번째 부른다 싶었는데 다섯 밤을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잤습니다. 그래서 다섯 밤 자고
여섯째 날 아침이 탁 되니까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오냐면, 지난 다섯 밤에 내가 맛봤던 이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그렇죠? 이 놀라운 체험을 내가 했어. 이것은 누가 준 선물이라? 정신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번뜩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런 귀한 체험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체험이에요. 돈 주고 못 사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뭐 편안하게 어디 가서 돈 1억 주면 그날 푹 자고 뭐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다섯 밤을 이렇게 정말 무사히 건강하게 좋은 잠을 잤는데 이게 하룻밤에 1억씩을 치면 5억은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하나님, 5억 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미스터 구를 용서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 미스터 구가 미스터 구를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든가 또 부들부들 떨린다든가 이렇지 않도록 완전히 용서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날 아침에 탁 깼어요. 그렇게 홀가분을 할 수밖에 없어. 미스터 구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이가 안 갈리는 거요. 이가 안 갈리는 거. 부들부들 떨리지도 않고. 이거는 내가 할 수가, 내가 그렇게 돼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야 미스터 구 경상도 말로 하면 걸마 때문에 내가 이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할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꽤 자주 합니다. 하지만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거 안 갈려요. 오히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더 기쁨이 넘쳐. 아시겠죠? 왜? 그래서 이 용서를 한다는 것, 증오심을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는 것, 분노를 조절시켜주신다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 정신님이 해주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것을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담을 얘기해 주실 때, 이 경험담을 듣고요 이대로 실천해서 확 좋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제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예, 대전에서 큰 공장을 하시던 사장님 부인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막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막 병 치료하려고 정신이 없고 온 가족이 정신이 없고 하는 차에 그게 부사장인가 뭐 전문가가 이 회사를 다 어떻게 예 이거를 교묘하게 자기 것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주 그 남편이 그렇게
그렇게 신임한. 그러니까 회사에 관해서는 그 전무가 더 잘 알아. 사장보다. 그러니까 쏙. 나중에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턱 보니까 뭐예요? 어? 자기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막 법적으로도 막 희한하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뭐예요? 너무 신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열 받아 안 받아? 네. 이거를 화병이라 그러죠. 화병 걸리면 죽어요. 네. 죽어. 막 혈압은 혈압대로 오르고 거기다 막 혈당도 따라 오르고 막 뭐 소화도 안 되고 막 이거 막 엉망이야 막. 모든 유전자가 어떻게 다 꺼지니까.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봐야 도움이 돼, 안 돼? 안 돼요. 어? 너무 화나고 이러니까 뭐 안정제 뭐 이런 것도 뭐 듣지도 않고. 그래서 누군가가 미국에 가서 이상구 박사를 찾아가 봐라.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쓸 약은 무슨 약밖에 없어요? 네? 제가 맨날 사용하는 약은 그 약신약입니다. 네? 말씀이 약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약이죠. 그 생명이 약이죠. 그래서 제가 이 경험담을 쭉 얘기해주고 사모님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미 넘어간 거. 포기하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돼야 말이지, 그렇죠? 그 사모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 기도하고 노래하십시오. 사모님, 알겠습니다. 안 죽으려면 해야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하고 노래하고 이분이 저보다 조금 늦었던 것 같아. 이분은 9일 만에 제 사무실 문을 약간 박사님 됐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거는 맛을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 그때는 하이파이브가 없었어. 아,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뭐 고소한다 뭐 이런 거 다 한국 가서 취하했어. 취하니까 그 전무가 찔려가지고 섭섭치 않을 만큼 보상을 했대요.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밖에는 없어, 살 길이. 그게 생명의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 길로 가라. 내가 곧 길이요. 그것이 진리야. 그래야 네가 살아. 영생을 얻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내가 지금 낫고 안 낫고 이 자체보다 여러분이 가장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내 마음을 무조건적 사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어떻게 항상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그리고
순간순간 악령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고 노래 부르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아, 이 무엇보다 귀한 것이 결국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아,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주 풍성해서 정말 생명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삶을 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똑같죠? 예. 똑같죠? 큰 소리로 하나, 조그만 소리로 하나, 이제 말 없이 소리 내지 않고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근데 저도 뭐 제 살아온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 이거는 정말 정말 어렵게 스트레스를 이제 헤쳐냈어요. 그러면 너무 속이 답답하고 막 그럴 때는 이거는 그냥 말없이 조용하게 기도를 할 마음이 없어. 하나님한테 어떻게 닦아 세우고 싶어.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들고 그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 자 우리 애들은 마약을 해가지고 큰 딸은 감옥에를 안 가나 이거 뭐 이를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산에 들어가가지고 막 예를 들면 여기서 노력방에 가가지고. 예. 네. 하나님한테 삿대질 했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합니까? 이거. 다 때려칠랍니다. 때려칠 생각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내 감정을 숨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 하나님을 퍼붓고 싶으면 퍼부어라 이 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기능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쌓아놓은 뭐요? 모든 쓰레기를 아무도 안 받아갈라 그래. 누구만 받아갈라 그래요? 네.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우리가 맨날 뭐라 그래요? 속 썩는다 그래요. 네. 쓰레기를 넣으면 속도 썩어요. 유전자 다 망가져. 썩어서.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어떻게? 갖다 부어버려. 하나님은 쓰레기 받기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 쓰레기 받으려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탁 받아들신다면 최고의 쓰레기통을 받아들였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시고 누가 내 쓰레기를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 쓰레기 사망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왜? 그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했어야 했어요. 하고, 우리에게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릴수록, 우리 속에 빈 공간이 더 많아지죠? 노자 선생님은 이 빈 공간이 있는 걸 허라 그럽니다. 허가 있을 때 우리는
다 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갖다 버리라 그래도 안 버리더라고. 그걸 너무 귀중한 것 같아, 보니까. 그 쓰레기들을 안고, 여보, 그때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 줄 알아? 계속. 그거 그냥 잊어버려. 아니, 안 돼. 안 잊어버릴 거야. 앞으로 써먹을 때 가면 또 써먹어야 될 텐데. 제발, 쓰레기 좀 청소하세요. 아시겠죠? 그 악령을 안고 사는 거야. 그때 너무너무 억울했어. 당신이 내 생일을 잊어버리다니. 박사님께서 억울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흔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영화에서 말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최고. 그렇죠. 최고로 분하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애들을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제 애들이 믿어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것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안 믿어지면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 안 믿어진다고, 난 참, 가슴에 와닿지가 않네. 그것도 뭐가 방해해서 그래요? 악령이 그거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그래서 좀 싸워야 됩니다. 악령의 방해.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정신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